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그 감사드립니다. 저희는 그 초심 흔들리지 않게 항상 그 스스로 엄하게 꾸짖는 자세로 지금보다 그 노력은 더하고 또 겸손은 더 쌓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그 왜 우리가 밥주걱에서 그 복이 나온다고 하는지, 왜 그 플라스틱 밥주걱보다 나무 재질의 그 밥주걱을 사용을 해야 하는지, 정말 우리가 그 집안의 그 밥주걱만 바꿔도 돈복이 확 달라지는 건지 간단히 그 살펴보겠습니다. 농경문화 중심의 그 동양문화권, 특히 그 우리나라처럼 정주문화의 그 터전을 그 농경문화에서 시작한 이 나라들의 공통적인 그 특징이 있습니다. 식복을 아주 그 첫 손으로 꼽는 그 복 중의 그 복으로 간주한다는 점입니다. 신진대사의 그 시작이 또 영양 공급일 테니까요. 또 논리적으로도 또 과학적으로도 또 신체 그 영양학적인 그런 면에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. 이때 그 밥주걱은 그 복을 길어담는 그 도구로서의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풍수에서는 그 의미가 또 남다른 이유입니다. 플라스틱 제품의 그 밥주걱은 만약에 그 품질 기준이나 또 안전 기준에 미흡한 그런 제품이 섞여 있게 되면 그때는 또 발암 물질의 그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. 이거 주의해야 합니다. 무엇보다도 한 차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. 바로 그 밥주걱만 바꿔도 돈복이 그 확 달라지느냐는 그 물음에 대한 또 답이 되기도 할 텐데요. 바로 그 오행의 그 속성에서 밥주걱이 암시하는 그 나무 재질, 즉 목의 기운이 일들을 그 성장시키고 또 성공으로 이끌고 또 손에 그 성과물이나 문서 또 돈 등을 주게 그 작용을 하는 그런 그 구체적인 그 힘이 실린 암시의 기운 때문에 그렇습니다. 결론은 그 집에 있는 그 낡고 또 많이 사용한 그 다른 밥주걱은 우리가 그 소모품처럼 일정한 그 시기가 되면 한 템포 그 빨리 교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돈복 터지는 그 지름길이라는 거죠.